근데 어쩌나? 그쪽 아이템 본부장님도 하던데. 본부장님 아이템이요? 그걸 희주 씨가 어떻게 알아요? 뭐 그냥 어제 야근하면서 물어봤죠. 뭐야 저 인간. 회사라고 했잖아. 너 그 정도는 해야지. 뭐 하는 짓이야? 제 파일이 왜 여기 있습니까? 네 파일이라니? 이건 내가 며칠 동안 밤을 새서 준비한 거야. 그걸 저보고 믿으라고요?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데? 증거 있어? 생사람 잡지 마. 그리고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. 왜 이렇게 회사 일에 목숨 걸고 하는 건데? 다른 이유라도 있어? 무슨 일이야? 헵토산, 이게 왜? 우연히 아이템이 겹쳤습니다. 우연이라뇨? 내용까지 똑같은데. 됐어, 알아들었어. 우연이든 아니든 이럴 경우엔 상관에게 양보하는 게 관례야. 정무혁 씨가 다른 아이템 준비하지. 제가 왜요? 이건 엄연히 제 아이템입니다. 그냥 두세요. 어차피 아이템의 알맹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? 너도 하고 싶으면 해. 난 괜찮으니까. 정무야, 내 말대로 양보해. 아이템이야 다시 생각하면 되지. 그렇게는 못합니다. 어차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. 왜요? 상대는 회장님 아들이다 이겁니까? 엄연히 경쟁입니다. 실력으로 이기면 돼요. 내가 말했잖아, 난 네 편이라고. 나만 믿고 다른 거 준비해.